박사를 받았고 아직까지도 그는 세계의 천재 음악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. 오다두기 맞아. 정말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. 팬들뿐이고 저도뿐이고 오케스트라뿐이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뿐이고 우와 보니까 오다두기이 벌써 현장이 됐구나 싶었어요.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 작곡하면 유니콘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케스트라 뮤지컬로 했죠. 오케스트라 뮤지컬로 했고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팬들이 정말 못 봤을 거예요 저는. 사망한 이후 모차르트가 완성한 곡을 연대 순으로 정리해 번호를 매겼는데. 네. 아, 그렇죠. 악보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. 원래 바이올린 협주곡이라 고향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피아노 협주곡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산 게 피아노 협주곡인 것 같아요. 저는 바이올린 협주곡이고 이 악보를 사용하려면 몇 번을 양념해야 돼요. 하루에 3시간? 3시간 하려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있어요. 압보점에 가면 압보를 팔아요. 뭐냐 이렇게 생긴 압보가 있잖아요. 그거를 사시면 무료로 즐길 수도 있어요. 아 정말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워요. 가다보고 싶은 게 바이올린 선생님이 있어요. 저에게 지도를 하신 그 선생님께 정말 뵙고 싶어요. 얼마든지 못 뵙는데 정말 뵙고 싶어요. 네. 극심한 강박증에 시달렸다. 모차르트가 맛을 피리하던 중 아버지를 보고 모차르트가 갑판정을 틀어줬어요. 오페라 하우스에서. 본연은 하기 전에 반주자를 맞춰서 다 했는데도 모차르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안타까운 거예요. 아 어떻게 병이 났길래 이렇게 강박증이 올까 하다가 그 결과가 과학 연구에서 나왔더라고요. 보니까 같은 행동이나 단어 반복하는 모습이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증상인 같은 행동이나 단어를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뚜레 증후군의 일종으로 보기도 했는데 뚜레 증후군이 참 정말 일종이랑은 특사도 나왔더라고요. 아 생각해도 끔찍한 병인 것 같아요. 네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. 에휴 그러나 모차르트 사망이 12월 5일 알고 있고요. 모차르트 기 추모는 아마 모차르트 뮤지컬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일부 학자들은 모차르트의 그러한 표현이 예술가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해학적 유무와 장난이었을 뿐 병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한다. 이상한 취향은 1992년 영국의 한 의학지의 논문으로 실리기까지 했으며 맞습니다. 아 이게 마지막 작품이었어요. 그게 겨울에 네.